1928년도에 윤치호 전도사님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 공생원입니다. 그 시대에는 정말 일제강점기였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다든지 집을 지어서 아이들이 일단 비바람 피할 곳을 준비해 주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 목포 인구가 1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3만 명 정도 되는 목포 시민들이 애도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